7-14 Australian Adventure. 자, 우리 친구들 Australia Advent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Australia는 오스트레일리아를 얘기해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호주를 줄여서 얘기할 수 있죠. 호주에서 벌어지는 모험인 것 같아요. 근데 표지에 보니까 부메랑하고 우리 플로피만 있네요. 어떤 어드벤처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Floppy had not been for a walk. Floppy가 had not been for a walk. For walk가 산책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산책을 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We should take Floppy out, said mom. 우리가 Floppy를 take out, 데리고 나가야만 해 라고 한 거야. Chip groan. Chip이 약간 볼멘 소리를 내는 거야. 원래 groan은 사실 신음하다 혹은 끙 짜증이나 이런 화를 내는 소리로 끙하는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Walking Floppy is boring. Floppy를 데리고 나가는 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라고 얘기한 거죠. Well, you could bring the boomerangs. 너네가 부메랑을 갖고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자, 부메랑은 나오는데 이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겨 꺾인 것들, 아까 표지에 있던 나뭇가지를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냥 무기로 쓰던 걸로 가운데 약간 굽어져 있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할을 하죠. 자, 아무튼 오늘 그림에도 부메랑이 나왔고요. 호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iff threw her boomerangs really hard. 자, Biff가 그녀의 부메랑을 really hard, 아주 세게 힘껏 던졌대. Threw hard. 자, 우리 hard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딱딱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이 soft였고요. 두 번째는 아주 힘든 이런 뜻을 갖고 difficult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반대말은 easy라는 뜻과도 있었죠. 세 번째 우리 오늘 배울 말은 힘껏, 열심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힘든, 힘껏 중에 세 번째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 He flew up into the sky. 그것이 우선 바로 얘기한 건 부메랑을 얘기하겠죠. 부메랑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I showed them. I'm not boring. 내가, 이거 누가 생각한가요? Thought Floppy. Floppy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내가 지루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한 거죠. 요소 them은 바로 아이들을 얘기하겠죠. I make them laugh. 내가 그들을 웃게 만들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아주 야무진 계획을 갖고 있죠. Floppy chased after boomerangs. 자, Floppy가 chase after, 뭐를 쫓아가다 라는 뜻이죠. 부메랑을 쫓아갔대요. Suddenly it turned in the air. 갑자기 그것이 공중에서 휙 turned, 돌아버렸대요. Floppy turns as well. Floppy도 역시 as well. 역시 이제 돌았어요. 회전을 했다는 거죠. Mind the pond, shouted mom. 자, mind the pond. Mind, 뭐뭐 조심해라 라고 쓰는 거거든요. 연못 조심해라 라고 엄마가 소리쳤어요. Too late, laughed Chip. 너무 늦었어요 라고 칩이 웃었어요. Splash, 첨바당. Floppy landed in the pond. 자, land는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떠오르는 뜻은 땅 이런 뜻도 있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요, land가 내려가다 라는 뜻으로 갖고 있어요. 혹은 비행기가 착륙하다 라는 뜻을 쓸 때도 land를 쓰죠. 내려가다. 자, 그래서 Floppy가 연못으로 내려갔어요. Oh, Floppy, you are filthy, said mom. 자, 여기 엄마가 filth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filthy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아주 꾀죄죄하게 정도로 더러운 거 filthy라고 해요. dirty보다 좀 더 더러운 상태. 너 정말 너무 더럽구나 라고 얘기한 거야. Everyone laughed. 모두가 웃었어요. Floppy was pleased. 근데 Floppy는 please, 기뻤대요. 표정 보세요. 아주 내가 해냈어 라는 표정을 갖고 있죠. At least I made them laugh, he thought. 자, at least가 나오는데 이건 최소한, 야, 내가 최소한 그들을 웃게 만들긴 했네 라고 그가 생각을 했대요. Floppy was not so pleased when he got home. 근데 Floppy가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기쁘진 않았대요. Mom wanted to give him a wash. 엄마가 그에게 give a wash.
워시를 시켜주고 싶어 했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give a wash라는 표현은 그냥 wash랑 똑같은 뜻이에요. wash를 주다 라고 하는데 wash를 시키다 라는 뜻이죠. Let's use the hose pipe, she said. 자, 여기 우리 호스를 사용하자 라고 했어. hose pipe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냥 호스로 이제 해석해도 돼요. Oh no, thought Floppy. Oh, 이런! 이라고 얘기한 거죠. Floppy hid under Biff's bed. 근데 이 filthy한 채로 Floppy가 2층까지 올라갔나 봐요. 자, Biff의 그 침대 아래에 hid. hide의 과거죠. 우리 친구도 꼭 hid라고 읽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숨었대요. Why do I need a wash? He thought. 내가 왜 씻는 게 필요하지? 라고 생각한 거야. Dogs like being dirty. 자, 개들은 원래 더러워지는 걸 좋아한다고 라고 한 거야. Suddenly, 갑자기 the magic key began to glow. 혼자 이렇게 Biff's bed에 앉아 숨어있는데 이제 마법의 키가 이제 반짝반짝거렸어요. It was time for a new adventure. Dogs don't have a magic adventure by themselves today, thought Floppy. 자, 이제 마법을 여행을 할 시간이었는데 Floppy가 생각을 한 거야. 자, 개들은 그들 혼자서 매직 어드벤처를 하진 않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 보면 do they?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문법에서는. 근데 부가음을 덧붙여서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끝내고 이 문장 뒤에다 살짝 뒤에서 붙였다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자 앞에서 not을 쓰면 뒤에는 not을 쓰지 않아요. 앞에 썼던 don't으로 얘기를 했으면 나중에 뒤에는 do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by themselves 나오죠. themselves 자 원래 by oneself가 스스로 혼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oneself라는 게 뭐뭐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 자신, 그러면 myself라고 얘기하죠. 나 자신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자신은 복수니까 self를 false로 쓰지 않고 복수형을 써서 selves라고요. 그들 자신, themselves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 자신은 뭘 얘기하는 거죠? 바로 dogs를 얘기하는 거예요. 걔들은 원래 그들 자신끼리 이렇게 여행하지 않는데 Well, it's better than a bath. Better than 뭐뭐보다 낫다라는 뜻이죠. 모욕보다 이게 낫겠네 라고 하고 마법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The magic took Floppy to Australia. 자, 마법의 키는 플로피를 호주로 데려갔대요. It took him to a red desert. 자, 이제 마법의 키가 붉은 사막으로 그를 데려갔대요. 자, 여기 desert 나오는데 이거는 사막이라는 뜻이죠. 항상 desert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기 반대말은 아니니까 좀 쥐어서 할게요. 나오는 말? 맞아. desert, 후식이 나오죠. desert 철자가 desert랑 좀 비슷해서 늘 강조하거든요. s가 하나만 더 오면 돼요. 근데 이제 s가 하나 더 들어오면 강세가 중간으로 옮겨가요. 자, 사막에선 desert였죠. desert는 desert라고 중간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참고로 알아두세요. The sand was hot. 근데 이 모래가 너무 뜨거웠대요. It hurt Floppy's paws. 자, 그 뜨거운 모래가 플로피의 발을 아프게 만들었대요. 모래의 사장에서 우리 걷다 보면 너무 뜨거우면 아픈 것처럼 플로피도 그랬대요. Suddenly, 갑자기 a boomerang flew over his head. 부메랑이 그의 머리 위로 날아갔대요. 우쉬! 자, 우쉬! 약간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표현한 것 같죠? 네, 뜻도 휙! 슉! 하고 지나가다라는 뜻이야. Another one landed next to him. 또 다른 것. 자, 여기서 또 다른 부메랑이 떨어졌는데 어디 옆에? 그 바로 next to 옆에 떨어졌대요. Then Floppy saw some men. 그러고 나서 보니까 Floppy가 몇몇 사람들을 보았대요. Go away, you dirty dingoes! They shouted. 자, 저리 가라, 이 더러운 들깨야! 라고 그들이 외쳤대요. 사실 dirty dingoes. 사실 우리는 영국식이나 이제 사실 사전에서는 dingo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제 미국식 발음 보면 dingo. 약간 고급 발음을 약하게 하는 발음 경향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그냥 정확하게 dingo라고 발음하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자꾸 dingo 하긴 하는데
좀 어색한 것도 있네요. 링고라고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자, 호주에 사는 들개들을 링고, 링어라고 해요. Floppy ran away. Floppy가 도망쳤어요. The man chased him. 그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 누구죠? 부메랑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그를 추적했죠. 쫓아왔어요. He ran past some rocks. 그가 몇몇 바위를 지나갔을 때 Quick! 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Hide here! 여기 숨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The man ran past.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이제 숨었나 봐요. Behind the rocks. 자, 바위 뒤에 were four dogs. 네 마리의 강아지 개들이 있었대요. They all laughed at Floppy. 그들 모두가 Floppy를 보고 웃었대요. What floppy ears? said one of them. 자, 아우 저렇게 축 늘어진 귀 좀 봐. 라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말했대요. 사실 Floppy라는 이름이 이제 Floppy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었거든요. Floppy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축 처진 혹은 축 늘어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귀가 축 처져서 Floppy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What's your name? asked another. 또 다른 애가 물어봤어요. Floppy, say Floppy. 나는 Floppy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이제 친구 얘기하자. My name is Red. 나는 이름이 Red야. 아무래도 여기 빨간색 친구가 좀 더 보일 거거든요. 자, 좀 더 보여. 여기 빨간색 친구 얘가 Red인 것 같아요. 나는 빨강이야. This is Ginger, and she's Amber, and he is called Tang. We're dingoes. 자, 얘는 Ginger고, 그녀는 Amber야. 그리고 그는 Tang이라고 불러. 우리는 들개들이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이제 이름이 좀 색깔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Ginger는 생강을 얘기하는데, 생강 같은 색깔, 조금 야한 갈색을 얘기한 거고, Amber 같은 경우에는 호박색,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앰버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로봇과 폴리의 앰버 생각나죠? 호박색 약간 이름은 좀 그렇긴 한데 앰뷸런스의 걔는 준말에서 앰버고요. 여기 있는 앰버랑 좀 달라요. 자, 탱. 탱은 약간 햇볕을 탄 거의 탱이라고 하는데 황갈색, 약간 좀 더 짙은 색깔을 탄 거를 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깔별대로 친구들이 누가 레드고 누가 진저고 앰버인지 탱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s dingoes? asked Floppy. 딩고가 뭔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들개가 뭔데? That's what men call us. 그건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말이지. 라고 said Amber. 앰버가 말했어요. Why did they chase me? asked Floppy. 근데 그들이 왜 나를 쫓지? The dingoes looked sad. 그 들개들은 looked sad. 아주 슬퍼 보였대요. We used to be friends. 우리는 친구였었지. Used to. 뭐뭐 했었었지. 라고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But say Tang. Tang이 말하면서 But now men don't like us. Don't like us because we have fleas. 우리가 벼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이제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now가 들어왔죠. 자, 근데 왜 싫어하냐면 flea는 벼룩을 얘기해. 작은 이제 곤충인데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We show you. 우리가 보여줄게. 라고 레드가 말했어요. The dingoes took Floppy to a cave. 자, 그 들개들은 Floppy를 동굴로 데려갔어요. On the walls of the cave were paintings. 자, 그 동굴의 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대요. Some paintings were of animals Floppy had never seen before. 자, 그 그림의 중에 몇 개는 플로피가 한 번도 전에 본 적이 없었던 애니멀, 동물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대요. 자, have never seen before. 이거 여기서는 과거, 이제 완료 시제인데요. 경험을 얘기하면 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는 뜻이죠. These are very old paintings. 자, 이번에도 these가 나왔죠? 이거의 단수형은 바로 this였죠. 이것에, 이것들에 라고 얘기할 때는 자, these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들은 매우 오래된 그림들이야 라고 앰버가 말했어요. They show a time when men and dingoes live together. 자, 사람과 들개들이 live, 살다 라는 뜻이죠. 함께 살던 그 시절을, 시대를 보여주지. We used to help men get food and sleep near their fire, said Red. 자, 우리는 뭐뭐 하곤 했지 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는 걸 도와주고 그들의 불가 곁에서 잠들곤 했었지 라고 해서 used to가 have a sleep을 다 걸고 있어요. If only we didn't have flies that time. 만약 우리가 그 벼룩을 갖고 있지 않았었다면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벼룩이 없었을 때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Outside the cave it was getting dark. 자, 동굴 밖에는 어두워지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여기서 불을 펴고 있는지 보이죠. 자, 얘네가 플리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고 있네요. 좀 보기만 해도 불쌍해 보이고 되게 filthy해 보이죠. The night was cold. 자, 그날 밤은 추웠습니다. Far away, 멀리서, 저 멀리서 far away, the man had lit a fire. 그 인간들은, 사람들은 불을 피웠습니다. Let's hide near the man, said Red. 자, 우리 사람들 근처로 숨자, 라고 Red가 말했어요. One of the men was telling a story.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be 동사 플러스 ing는 진행을 말하고 있죠.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죠. It was about a time long ago when the world began. 그거는 아주 오래전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세상이 시작하던 시절을 얘기하고 있었대요. 세상이 창조되던 시절을 이제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Those times long ago, 그 오래전 그 시간은 were called the dream times, whispered Annie. Dream time이라고 불려라고 Amber가 속삭였대요. 자, dream time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호주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배경이 호주잖아요. 호주 신화에서 꿈의 시대라고 한대요.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던 그 시점을 dream time이라고 부른대요. The story about a creature called a kangaroo. 자, 캥거루로 불리던 하나의 그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다. The kangaroo wanted to steal fire from man. 자, 캥거루는 사람으로부터 steal, 훔치다라는 뜻이죠. 불을 훔치고 싶어 했대요. Floppy was tired. Floppy는 피곤했어요. He closed his eyes. 눈을 감았죠. He began to dream.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In Floppy's dream, he met a strange animal with a long tail. 자, Floppy 꿈에서는 그가 만났는데 누굴 만났을까요? 이거 미세 과거형의 met이죠. A strange animal with a long tail. 자, 아주 이상한 동물인데 뭐 어떤 동물이야? 기다란 꼬리를 갖고 있는 이상한 동물을 만났어요. It looked like one of the cave paintings. 자, 그것은 동굴 벽화에 있던 그림이 있던 것 중에 하나와 같았대요. What's your name? asked Floppy. 이름이 뭐야? 네, they call me kangaroo, he said. 그들이 나를 캥거루라고 불러라고 해요. 이 이름이 왜 생겨났는지 여러 가지 설화 중에서 제일 재미나는 거는 호주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주민에게 신기한 동물인 캥거루를 보고서 가리켰대요. 저 캥거루는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나도 몰라 라는 뜻으로 kangaroo라고 얘기했대요. 사실은 원주민어로 I don't know 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캥거루인 줄 알고 계속 캥거루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20페이지 kangaroo wanted to make a fire. 자, 불을 피우고 싶어 했대요. 자, 불을 피우다 더 파워컷에 나왔던 표현 중에 또 비슷한 표현이 있죠? build a fire 맞아요. 자, 불을 피우고 싶어 했대요. He rubbed two sticks together. Love는 문지르 대죠? 그 두 개의 나뭇가지를 함께 문질렀어요. This is how men make fire. 이게 인간들이 불을 만드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해요. Suddenly, 갑자기 the stick caught fire. 자, caught fire. 자, catch. 예, 과거죠. Catch fire. 불이 붙다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It made a kangaroo jump. 이게 너무 놀라게 이제 캥거루를 점프하게 만들었대요. He dropped the sticks. 불이 붙은 스틱을 떨어뜨렸대요. The dry grass caught fire. 자, dry가 건조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건조한 풀밭은 불이 퍼졌어요. 이제 불이 붙은 거죠. The fire spread quickly.
자, spread가 퍼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소문 같은 것들이 퍼지다 할 때 spread 쓰기도 하고요. 혹은 빨래를 펴다 라고 할 때도 spread라는 표현을 써요. 자, 불이 빠르게, quickly, 빠르게 번졌어요. Kangaroo jump up and down. 캥거루가 이렇게 위아래로 뛰었대요. It's hot. 너무 뜨거워, 뜨거워 라고 하죠. Run to the water hole, said Floppy. 자, 물구멍으로, 물웅덩이로 달려 라고 얘기하죠. 물웅덩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옹달샘처럼 작은 샘들도 water hole 이라고 얘기해요. All the animals ran to the water holes. 자,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그 이제 물웅덩이로 도망갔어요. As they went into the water. 자,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fully began to jump off their backs. 그 벼룩들이 그들의 등에서부터 뛰기 시작했대요. Oh, Floppy is done like getting mad, thought Floppy. Floppy가 생각하기를, 아, 벼룩들이 젖는 걸, get wet, 젖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알게 되었대요. Floppy woke up. Floppy가 일어났어요. He had an idea, 좋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He crept up to one of the men and picked up his boomerangs. 자, 보면은 crab인데 crab이란 단어예요. 크립은 살금살금 움직이다 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살금살금 움직이다 혹은 기어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 중에 남자들 중에 한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 기어가서 그의 부메랑을 집어왔대요. I have a plan. 내가 계획이 있어 라고 he said to the dingoes. 그 들개들에게 말했어요. I think I can get rid of your please. 자, 여기 get rid of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오늘 많이 쓰이고 중학생 언니들도 많이 외우는 거예요. 자, get rid of가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너네들의 벼룩을 없앨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야 돼. You can, 네가 할 수 있다고 said Amber. Amber가 말했어. Then we can make friends with the man.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들과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지 라고 얘기한 거야. We need to find a water hole, said Floppy. 우리는 물 웅덩이를, 샘을 좀 찾아야 돼 라고 얘기했어. Follow us, 우리를 쫓아와 라고 said Red. Red가 말했어요. They walked for a long time. 자, for a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걸었어요. At last, 마침내 they got to the water hole. 그들이 물 웅덩이에 도착했습니다. Pick up the boomerangs, said Floppy. 이 부메랑을 집어봐. And walk backwards into the water. 그리고 물속으로 뒤쪽으로 걸어 들어가 봐. 그 backward가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Ginger walked backwards into the water. 진저가 먼저 물속으로 뒤쪽으로 걸어갔대요. The fleas on his leg began to crawl onto his back. 자, 그의 다리에 있던 벼룩들이 began to crawl. 기기 시작했어요. crawl도 기다 라는 뜻이요. 어디로? 그의 등으로 기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얘는 getting wet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They didn't want to get wet. 젖기 싫어했대요. Keep going. 계속해 라고 Floppy가 말했어요. Ginger went deeper. 좀 더 깊게 들어갔대요. 자, deep에다가 플러스 ear 해서 deeper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급이라고 얘기해요. 형용사에다가 ER을 붙여주면 더 모모하다, 더 깊게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Soon, 곧 his back was under the water. 자, 곧 그의 등이 물 아래로 잠겼대요. The fleas crawled onto his head. 자, 이번에는 이제 벼룩들이 그의 머리까지 기어갔어요. They did not want to get wet. 그들이 젖기 싫었거든요. All the fleas were now on Ginger's head. 자, 모든 벼룩이 지금 진저의 머리 위에 있었대요. Now put your head under the water, said Floppy. 자, 이제 너의 머리를 물 아래로 넣어봐,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머리를 담궈 라는 뜻이에요. Ginger lay down in the water. 자, red put처럼 놓다, 담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 아래로 머리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눕기 시작했어요. The fleas crawled up his nose and onto the boomerangs. 자, 그래서 벼룩들이 그의 코까지 기어가서
부메랑 위로 올라갔대요. Let go of the boomerang, said Floppy. 자, 부메랑을 놔봐. Let go, 놓아봐. 라고 얘기한 거야. The boomerangs float away. 부메랑이 둥둥둥 떠나갔어요. The fleas stay on the boomerangs. 자, 그 벼룩들이 stay, 어디에 머물었대요? 이 부메랑에만 플리들이 머물고 이제 진저 몸에서 나오게 된 거죠. Hooray! cheered the dingles. 자, 들개들이 환호했대요. Now we can all get rid of our fleas and make friends with the man, said Amber. 자, 이제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벼룩을 없애고 그다음 인간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I hope so. 나도 그러게 바래 라고 플로피가 말했어요. The magic key began to glow. 자, 마법의 키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이 끝내는 거죠. It was time for Floppy to go home. 자, 플로피가 집에 갈 시간이었대요. Oh no, said Floppy. Oh, 이런. I didn't bring anything back from my adventure. 내 모험에서부터 아무것도 다시 가져온 게 없네. 그러니까 항상 갖고 오면 크기가 조금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마법 모험은 기억할 만한 기념품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부메랑 갖고 오면 플리랑 같이 오게 되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Floppy heard mom calling. 자, 플로피가 뭘 들었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She was still in the garden. 그녀는 여전히 정원에 있었대요. Floppy, it's bath time, she said. 이제 목욕 시간이야, 라고 bath time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Mom washed Floppy with the hose pipe. 자, 호스로 플로피를 씻겼어요. Fleas, 벼룩이네, 라고 엄마가 얘기하신 거죠. How did you get fleas? 너 어디서 이렇게 벼룩을 얻어왔니? 라고 얘기한 거야. Floppy picked up the boomerangs. 자, 플로피가 이번엔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부메랑을 집어들었습니다. I'm off to the park, he thought. 자, I'm off to. 그러면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 나 이제 공원으로 가야겠네 라고 그가 생각한 거죠. I needed to find a water hole. 내가 물구덩이 좀 찾아야겠어. 샘을 좀 찾아야겠어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오스트리아 어드벤처에서 아주 딩고들에게 아주 들개들에게 재미난 게 아주 쉽게 이제 플리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올마와서 여기 플리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여기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이 플로피가 부메랑을 들고 이제 플리를 없애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7-14 오스트리아 어드벤처 끝!